긴 연휴로 국외 여행도 많이 떠나지만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지동 기자입니다. 열흘에 걸친 긴 연휴가 지속되고 있는 올 추석. 추석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다녀오거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연휴도 길고 뭐 이래가지고 저더라고 뭐 해당이 아닙니다만은 남들이 다 놀고 하니 저들도 이제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연휴 기간 동안 한 3박 4일 정도 한번 가서 놀다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잦아 운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 4,455건.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611건에서 추석 기간에는 802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추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안전한 자동차로 기성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엔진 룸 쪽에 엔진의 오일이나 냉각수의 상태, 벨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행장치 부분에서는 타이어의 상태, 타이어 연식 표기도 있는데 타이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공기압,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 여기서 더한다면은 뒷차한테 신호를 알려주는 브레이크의 전구가 불이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룸 점검입니다. 점검 전 차량을 평평한 곳에 세우고 엔진오일과 변속기 오일의 게이지를 찍어봤을 때 풀선과 로우선 사이에 오일이 묻어나오면 정상이며 엔진오일은 옅은 갈색을 띠면 정상이고 변속기 오일은 붉은색이 묻어나오면 정상입니다. 또한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열을 감소시키기 어려워 다른 부품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점검. 운전석을 열었을 때 타이어 공기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공기압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넣어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어 동전 테두리가 보일 경우 마모 한계선에 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차량 흐름으로 혼잡해지는 고속도로, 뒤차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 점검과 브레이크 등 점검도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무상 점검을 받지 못한 운전자분들은 다음 설 명절 때라도 잘 생각해 두셨다가 명절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항상 이틀 동안은 무상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꼭 받고 안전한 기성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석 귀성길. 장거리 운전 전 유의사항을 잘 체크해서 시민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